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발생한 강진으로 놀라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들은 지진 발생 후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이 지진 후 반응에 대해서 우리 박현경 기자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정말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금요일 저녁이었죠. 8시 19분 규모 7.1 강진이 남가주를 강타하고 저희 라디오 코리아는 바로 특별방송으로 전환해서 관련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네. 그러면서 한인들 전화도 받아서 당시 어땠는지 실시간으로 연결했는데 당시 정말 많은 한인들이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한 채 연락해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 한인들이 놀라서 저희 라디오 코리아에 전화한 내용을 잠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 1분 전에 또 집이 막 움직이는 걸 느꼈어요, 지금요. 아, 그래요? 어디입니까? 여기 라카나다요. 지진이 안 있는데 집이 막 그냥 흔들리더라고요. 예, 예. 여태까지 지금 제일 센 건 센 것 같아요. 아니, 좀 전에 그 8시 한 10여 분. 예, 그때도 움직였고 네. 지금 또 한 번 느꼈어요. 지금 바로 전화. 그리고 기사가 이렇게 흔들흔들하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그러진 않는데 이번에는 그냥 의자가 흔들흔들해서 그리고 벤츠가 센터박으로 바로 옆인데. 아무래도 지금 뭐 집에 뭐 이렇게 피해가 있나 보는데 뭐 깨스는 아직 새는 것 같지는 않고 예. 아직 뭐 정전도 안 된 상태이긴 하지만 굉장히 많이 흔들렸고요. 예. 신호등이 뭐 지진에 관련된지 모르지만 동네 신호등이 많이 좀 몇 군데가 꺼져 있는 게 있네요. 그래요. 네. 예. 뭐 전화뿐만이 아니라 이제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제보가 쏟아졌는데요. 네. 뭐 지금 어느 지역인데 이곳에서도 많이 흔들렸다. 너무 놀랐다. 그리고 뭐 같이 있던 사람들 모두가 다 같이 대피했다 등등 제보를 다 전해드리지도 못할 정도로 제보가 쇄도했습니다. 제보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금요일 날 지진은 정말 너무 길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정말 흔들림이 뭐랄까 길었습니다. 기분이 상당히 나쁜 그러한 지진이었어요. 네. 네. 놀라는 것보다도 오히려 기분이 왜 이렇게 지질지질하게 오래가지라는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외출 준비를 하고 있다가 방 안에서 네. 깜짝 놀라서 밖으로 튀어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네. 이제 나가긴 나갔는데 1층 주차장에서 저희 네. 같은 건물에 사는 주민을 만났는데 그분은 무서워서 나가신다 그러더라고요. 예, 외출하고는 네. 상관없이. 그러니까 한인들 사이에서도 서로 괜찮은지 안부도 많이 묻고 네. 메시지도 서로 주고받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죠. 네, 아마 전화통화도 정말 서로 많이 하셨을 되고 또 문자 메시지 통해서도 많이 안부 물으셨을 겁니다. 지진이 발생하자마자 다들 깜짝 놀라서 가족, 친구 그리고 지인들에게 연락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번 지진은 정말 달랐다, 너무 셌다, 무섭다 등등 서로 연락하면서 그러면서 놀란 가슴을 진정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가족이 있는 경우 한국으로 먼저 괜찮다라고 연락 많이 하기도 했고 네. 반대로 이제 한국에서 뉴스 통해 접하고 깜짝 놀라서 연락 와서 괜찮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7.1 강진이 발생하고 나서 지난 주말 내내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도 지진 뉴스가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있고요. 한인타운을 비롯해 남가주 각 지역 주민들 모두 이 지진 얘기 많이 했는데요. 금요일 저녁에는 특히 밤잠 설쳤다는 분들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이제 뭐 출근해서 지진 당시 이야기하는 한인들 저희 회사만 보더라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월요일 아침인 오늘은 그래도 이틀이 지나서인지 많이 진정된 모습이긴 한데 여전히 당시 불안했던 그런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금요일 게 본진이었다면서요. 목요일 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 목요일 날 지진 왔을 때 그 다저스 구장이 막 흔들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금요일 날. 금요일 날. 네.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제가 중계를 하러 가야 되는데 아, 정말 이 야구 준비하는 동안만은 제발 흔들리지 말아줬으면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면서 갔었습니다. 네. 네.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놀라긴 했는데 이 밀레니얼 세대의 지진 발생 후에 반응이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네, IT 전문 매체 버즈피드가 네. 2019년도 이 밀레니얼 세대들이 지진 발생 후 반응하는 법
이라는 내용으로 소식을 전했는데요. 밀레니얼 세대들은 좀 재미난 방법으로 지진 후에 반응을 내비쳤습니다. 물론 7.1 강진이 장난이 아니고 심각한 재난재해입니다만 그래도 이번에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네. 그렇기에 좀 네. 이런 내용도 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밀레니얼 세대들은 이렇게 지진이 났을 때도 반응하는 게 좀 다른가 봐요. 저희랑 다르게. 네, 네. 먼저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전한 밀레니얼 주민이 화제입니다. 물론 지진은 예측 불가능하니까 일부러 그때 라이브 스트리밍을 할 수는 없었지만 요즘 워낙 이 라이브 스트리밍 많이들 많이 하잖아요. 네, 많이 하죠. 그 라이브 네. 스트리밍 할 때 마침 지진이 온 겁니다. 어우 네. 놀랐겠어요. 네, 한 흑인 여성이 이제 치토스를 먹으면서 라이브 스트리밍 중이었는데 이 동공 지진이라고 하죠. 몸은 그냥 얼어붙은 채 눈을 이리저리 갑자기 굴립니다. 그러더니 네. It's an earthquake라고 말하는데요. 온라인상에서 보다 생생하게 지진 나는 걸 생중계했습니다. 트위터에 올라온 이 영상 33,400여 명이 댓글을 달면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네. 목요일 날 그 채널 5에서는 현장에서 이 라이브로 이제 뉴스를 전하고 있었는데 네. 이게 굉장히 큰 스튜디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두 앵커가 서서 얘기하다가 이거 뭐야? 이러더니 It's earthquake. 그러니까 여자 앵커는 벌써 나갔어요. 네. 그 남자도 따라 나가면서 이러면서 나가는데 그 다음에는 그 이 스튜디오에 있는 이제 전등들이 막 흔들리는 장면들이 나오고 말이죠. 참 그래서 야 이게 정말 라이브라는 게 이런 맛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걸 비춰줘야 돼서 카메라 기자 못 나갔겠어요. 그렇네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 밀레니얼 세대는 영상 패러디에 강해서 그런지 그런 재미난 영상들이 참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네. 이른바 네. 짤이라고 하죠. 이 짤막한 영상 같은 것. 그래서 영어로는 밈이라고 하는데요. 에미. 근데 이걸 밀레니얼 세대가 지진에 반응하는 대표적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제 곰돌이 인형이 놀란 표정으로 와우라고 하는 영상. 거기에 자막까지 와우라고 적혀 있고요. 그리고 가방에 급하게 이제 필수품 챙겨서 뛰어나가는 그런 대피하는 것에 힙합 노래를 쿨하게 깔아서 만든 영상. 뭐 이런 영상들과 함께 지진 소식과 놀란 반응을 표현했습니다. 네. 또 그 다음은 이제 밀레니얼 세대에만 국한되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떤 거죠? 네, 이번 지진이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우선순위를 보여줬다는 트윗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팻 쿠네느라는 남성은 지진이 나니까 자신도 모르게 새로 산 TV를 붙잡았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을 그냥 해버린 거죠. 네. 근데 뭐 여기까지 보면 밀레니얼 세대든 어느 세대든 누구나 비슷하게 반응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지난주에 최영호 앵커께서 지진 나니까 찻잠부터 이렇게 잡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최영호 앵커와는 이 남성과 큰 차이가 있는 게요. 이 남성의 부인이 임산부였습니다. 근데 임산부를 놔두고 자신도 모르게 흔들리니까 이 TV가 망가지진 않을까 붙잡으면서 TV를 보호한 겁니다. 아이고 서운했겠네요 이거는. 네, 네. 그러고서 트위터에 지금 부인과 심각하게 대화 중이다 라고 덧붙였는데요. 여기에 수많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부인은 그 서운함 평생 못 잊을 거다. 아직까지 이혼 안 했느냐? 그 TV 중고로 팔 거면 나한테 팔아라. DM 보내겠다 등등 댓글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네, 요즘 그 화제가 되는 챌린지를 걱정하는 밀레니얼 세대도 있었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바들캡 챌린지라고 이제 예전에 이 아이스버킷 챌린지 있었죠. 그렇죠, 얼음물 네, 뒤집어, 쓰는 거. 그다음에 달리는 차에서 내려서 그 차 속도에 맞춰서 춤추는 키키 챌린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자해하는 모모 챌린지 등등 무슨 챌린지가 종종 유행했는데요. 지금은 이 바들캡 챌린지가 한창 유행입니다. 이거 봤어요. 네. 네 이게 뭐냐면 병 뚜껑을 따서 그 병 위에 뚜껑을 얹혀놓고요. 그걸 이제 돌려차기 해서 병 뚜껑만 날리는 겁니다. 발로? 네. 그래서 병을 차면 네. 안 되고요. 네. 딱 뚜껑만 정확하게 차 날려버려야 하는데요. 헐리우드 액션 스타 제이슨 스타뎀의 바들캡 챌린지가 엄청난 인기를 끈 뒤에 그걸 따라잡을 사람은 없다고 했는데 홍콩 무술 슈퍼스타 견자단이란 사람이 눈을 가린 채로 이 챌린지를 성공시킵니다. 그래서 보는 이들을 놀라게 했고요. 그 뒤에 더 재미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머라이어 캐리가 이 챌린지를 도전한 겁니다. 네. 아주 당당한 모습을 하고 돌려차기를 할 것 같이 자세를 잡더니 갑자기 노래를 부릅니다. 머라이어 캐리가 원래 고음으로 이제 유명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음으로 병뚜껑을 날려버리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예전에 그 무술도서에서 나오는 사자 후예요? 망가져가지고. 네. 네. 이 챌린지는 주류 언론 방송에서도 꽤 크게 다루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걸 따라하는 게 유행인데 이걸 따라하는 도중에 갑자기 지진이 나서 이 챌린지를 실패했다는 트윗이 올라온 겁니다. 아. 지진보다도 사실 이 챌린지 실패가 더 아깝다는 그런 반응이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네. 또 다음은 좀 쿨하다고 저희가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해심, 배려심이 많다고 해야 될까요? 다른 세대들은 잘 이해하지는 못하는 그런 행동들이 또 나오기도 했죠. 네. 네. 이 지진이 발생하니까 이제 전 남자친구, 전 여자친구 또는 이혼한 전 부인 전 남편을 걱정하는 밀레니얼 세대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들에게 연락을 했다는 그런 글들도 있었고요. 아니면 그들에게 연락을 해도 될까? 아니면 연락해봐야 될까? 뭐 이렇게 질문한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네. 남편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남편 직장은 웨스트우드고 저는 이제 한인타운 쪽이니까 네네. 만약에 이런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라디오 코리아 앞에 그 광장에서 만나자. 네. 예, 거기서 약속을 했죠. 네.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게 참 큰일이에요. 이 남가주에서 오래 산 사람들조차 네. 오래 산 사람들은 지진이라도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자꾸. 그러니까 이게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네. 에이 뭐 이러다가 지나가겠지. 이러다가 지나가겠지. 그냥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금요일날 지진도 길긴 길고 참한데 아이 귀찮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지 아이고 어떡하지 이거 야단났네 네.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게 이게 좀 걱정인 것 같아요. 저는 그날 외출 준비를 하다가 이제 지진을 느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 금요일날 오전에 박현경 기자가 네. 그 화장실 욕조 이렇게 구조물이 있는 곳에 들어가는 것도 안전하다 그래서 저는 바로 거실로 뛰어나와서 화장실로 들어가야 되나 라는 생각을 좀 먼저 하긴 했어요. 그런 정보가 확실히 도움이 되긴 해요. 네. 참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게 정말 비구원을 조심해서 뭔가 대비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아이고 뭐 이러다 가겠지 이게 뭐 언제 뭐 한두 번이야 어떻게 저 지난번에 노트리지보다는 뭐 그래도 덜하네 뭐 이런 생각만 자꾸 하게 되니까 이게 참 걱정인 것 같기도 해요. 경각심을 네. 진짜 갖긴 가져야 돼요. 조심해야 네, 됩니다. 나, 여러분들 네. 꼭 저 미리 준비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